네, 다음은 300페이지 가보겠습니다. 수익권 취득증 무주음을 선점하고 유실물 습득 두 가지. 그 무주음이 한번 시험 문제 나왔기 때문에 조문 찾기하겠습니다. 252조 1항에 주인 없는 물건이 있죠. 그래서 무주의 동산을 소유세로 점유한 자는 그 수익권을 뭐 한다? 취득한다. 그래서 무주음을 선점할 때는 그 소유사가 들어가 있다는 거. 그래서 무슨 점유가 요건이다? 자주 점유. 이게 요건입니다. 그러면 무주물하고 유실물의 차이점은 뭐예요? 무주물은 무주물이라는 것은 주인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주물은 무슨 자가 없는 거예요. 소유자가 없는 거죠. 근데 유실물이라는 것은 잃어버렸다는 거니까 무슨 자는 있는 거예요. 소유자가 있는 걸 이걸 유실물을 뭐한 거고 습득한 거고 이건 무주물 뭐한 거예요? 선점한 거니까 여긴 당연히 무슨 의사가 들어가도 관계없는 거예요. 소유사란 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기는 무슨 의사란 말이 들어가 있지 않다. 들어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선점하면 바로 취득한다 못한다? 선점 바로 소유권 취득하겠죠. 예? 취득 바로 즉시. 근데 여기는 습득해가지고 취득하는 게 아니고 주인이 안 나타났을 때. 그래서 여기 253조에 보시면 공고를 해가지고 6개월 내. 예, 일정 기간 내뭐 하지 않으면. 일정 기간 내 뭐야? 안 나타나, 주인이. 일정 기간 내 누가 안 나타나면,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비로소 뭐 하는 거야? 취득하는 거예요. 이쪽 정답입니다. 무슨 취득이에요? 원취득입니다. 자, 키워드는 무주물 할땐 요게 요건, 요게 포인트, 요게 소유사. 그다음에 무주물에서는 동산은 가능해도 뭐는 동산은 선점할 수 있지만 부동산, 무주의 부동산은 선점이 안 돼. 요건 뭐다? 국유. 국유. 네, 그래서 그냥 조문 252조하고 몇 조? 200 53조 조문 정도에서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기시고 이제 300페이지에 첨부로 들어갑니다. 뭐로 들어간다? 첨부. 세 가지 세트 명칭이 뭐다? 첨부. 그럼 이런 거예요. 갑의 A라는 물건하고 을의 B라는 물건이 뭐에서 이게 합해져 가지고 새로운 형태의 물건이 만들어졌다 그런 얘기예요. C라는 물건이 탄생했다는 얘기예요. 새로운 물건. 그러면 새로운 물건이 만들어졌을 때 원래 상태로 복구하는데 원상 복구하는데 뭐 하는데 원래 상태로 복구하는데 너무 과대한 비용이 들거나 사회 통념상 적합하지 않을 때는 원상 복구하지 말고 뭐 하지 말고 그냥 현재 있는 그대로 현재 있는 그대로 C 물건으로 인정하자 그 얘기예요. 아셨어요? 그러면 현재 있는 새로운 형태의 C라는 물건으로 인정하게 되면 그러면 여기서 의문점이 생기죠. 그러면 누가 주인이냐? 누가? 그러면 첫 번째 누가 소유자냐 하는 얘기예요. 갑이냐, 을이냐. 누가 소유자인지 결정을 해야 될 것이고, 두 번째, 뭐가 결정되면? 소유자가 결정되면, 다른 사람은 날라가잖아요. 그러니까 뭐야? 다른 자는, 그죠? 소유권을 뭐 하지 못하는 사람.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는 자는 뭔가 줘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무슨 권? 구상권, 인정해야 될거 아니냐 그 얘기예요. 그래서 첨부의 가장 키 포인트는 뭐다? 뭐 금지합시다. 원상 복구하지 맙시다. 이게 가장 키 핵심이야. 그래서 요거 관련 규정은 무슨 규정이 되고? 무슨 규정이 되고? 강행 규정을 하고 요건 당사자 이해 조정 문제죠. 그죠? 요거는 무슨 규정으로 하자? 임의 규정으로 하자 그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에 붙어 있었던 제3자의 권리 있죠. 그건 그대로 보호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규정의 성질을 보시면 원상복구 금지와 제3자 권리 보호 규정은 무슨 규정이고요? 강행 규정의 성격을 갖고 있고요. 당사자 이해 조정 관련된 소유권 귀속과 구상권 문제는 무슨 규정이다? 이미 규정의 내용으로 들어가면 되겠다. 자, 그럼 256조 부동산의 부합 체킹하시고 여기서 한 문제 나오겠다라고 한번 가정해 두기. 자, 부동산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나 타인 권한에 부속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럼 256조를 그대로 들이대면 키워드는 타인 권한이죠. 그럼 이런 거네요. 타인 뭐가 있으면 권한이 없을 수도 있고 있었던 얘기죠. 타인 권한은 쉽게 표현할게요. 허락. 허락을 얻었느냐 그 얘기예요. 그럼 뭐요? 허락. 받지 않은 경우도 있고 허락받은 경우도 있죠. 그럼 아까 여기다 수목 같은 경우 있었죠. 수목. 갑토지에. 에? 뭐 없이 허락 없이 나무를 만약에 뭐 했으면 을이 심었으면 여기는 허락을 받고 나무를 심었으면 이건 허락 안 받았으니까 이 수목은 토지에 뭐 한다? 부합한다는 얘기야. 그러면 수목은 누구 거다? 미안하지만 을게 아니란 얘기죠. 이쪽은 누구 거예요? 이건 을 거란 얘기죠. 이건 부합하고 이거 뭐 하지 않았다? 부합하지 않았다. 오, 그러면 이 수목이 많이 잔 나무고, 예? 여기서 잣이 나오게 되면 이게 원물이고 이게 뭐예요? 과실. 만약에 을은 이걸 취득할 수 있는 거 없는 거야? 을은 취득할 수가 없고 누가 취득하는 거요? 이건 갑이 취득할 얘기죠. 그래서 을이 만약에 여기서 잣을 만약에 가져가잖아요. 절도죄. 열심히 모여놓고 채놓고 이 문제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허락 없으면 부합한다. 근데 나뭇값 달라면 되는 거예요. 이건 뭐 받았으니까 허락 받았으니까 수목원 토지에 뭐 하지 않는다. 부합하지 않는다. 이게 법의 논리죠. 그죠? 근데 여기 지금 뭐 예외가 있을까 없을까? 예외가 있겠지. 그게 머리가 아픈 거야. 조문대로 다 적용하지 않고 경우에는 이 조문하고 관계없이 예외를 자꾸 인정하니까 여러분 머리가 아픈 거야. 그래서 거기 보시면 256조. 자, 우측 보시면은 303페이지. 거기 보시면은 맨 꼭대기 기억에 A, 부동산에 부동산이 부합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 태도. 부동산에 부동산이 부합할 수 있다는 판례 하나 체킹하시고요. 그래서 원칙과 예외가 있습니다. 허락 없이 하면 부합하고 허락을 받으면 뭐 하지 않는다? 부합하지 않는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이것과 관련돼서 다음 페이지 넘기셔가지고 304페이지에 2번 체킹하세요. 토지의 부합이란 말 있죠. 토지의 건물이 신축된 경우 건물은 토지와 별개의 부동산이므로 건물은 토지에 뭐 하지 않는다? 부합하지 않는다. 그래서 2번 왼쪽에다가 무단 신축이라는 단어를 쓰세요. 무단 신축. 자, 무단 신축했을 때는 건물은 토지에 뭐 하지 않는다? 부합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과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자, 그럼 보세요. 그러면 또 생각할 거예요. 하, 부합하면 어떨까? 이거랑 비교해 봅시다, 여기. 비교해 봅시다. 자, 무단 식재하고 무단 신축 볼게요. 자, 허락 없이 나무를 뭐 했으면? 허락 없이 나무를 심었으면 방금 전에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그럼 수목은 누구 거예요? 갑 거다. 그런 얘기죠. 근데 무단 신축했을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허락 없이 나무 건물을 지었다는 얘기예요. 무단 허락 없이 지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건물은 토지에 뭐 하지 않는다? 부합하지 않습니다. 근데 부합하기도 하면 좋을 텐데 왜 얘기도 달라요? 네?
이걸 만약에 부합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보세요. 보세요. 이게 만약에 뭐 한다면? 부합한다라고 한다면 건물은 누구 거죠? 갑 거죠? 그죠? 갑거 아니에요. 그럼 갑은 건물 주인 아니야? 그럼 갑은 누구한테? 을한테 뭐라고 그럴까? 건물에서 나가시오. 퇴거. 나가시오. 가능하단 얘기요. 그럼 누구니까? 갈 거니까. 가자마자 멱살 잡고 뭐 한다? 너 나가. 이럴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건물은 토지에 뭐 하지 않으면? 부합하지 않으면 않는다. 그러면 건물은 누구 게 아니에요? 건물 갖게 아니잖아요. 그럼 자기도 아닌데 누구한테 가가지고 을한테 가가지고 건물에서 뭐 하시오? 퇴거. 이럴 수는 없다는 얘기야. 그럼 토지에 한번 가만히 있나? 건물 철거는 할수 있지. 건물 뭐야? 철거는 요구할 수 있죠. 이 건물 철거는 뭐 가지고 하는 거예요? 토지 소유권 기초로 해서 토지 내놔, 토지 방해 제거. 아셨습니까? 따라서 무단 신축자한테 키워드는 뭐다? 뭐는 요구할 수 없다. 건물에서 퇴거는 안 되지만, 토지 소유권 가지고 건물 뭐요? 철거 요구할 수 있다. 그게 키워드예요. 그러니까 무슨 신축에서는 무단 신축이 됐을 때는 그죠? 토지 소유자는 뭐는 안 되지만 건물에서 뭐 하지 뭐는 퇴거 퇴출은 요구할 수 있다 없다. 요구 불가 안 돼요. 그러나 토지 소유권 기초로 해서 건물 때문에 사용이 방해가 되니까 건물 치워라. 건물 뭐예요? 철거. 이거는 뭐할수 있다? 요구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결국 건물이 있는 상태에서 그 건물 안에 있는 사람만 내줄 수는 없고 건물이 뭐가 되면서 철거되면서 아웃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단 신축할 때는 조심할 것. 아시겠습니까? 그럼 뭐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요? 무단 식재랑 다르잖아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4번에 1번 있죠? 네. 타인 토지에 권한 없이 식재한 수목은 토지에 부합한다 그랬죠? 4번, 1번 옆에다가 무단 식재. 식재. 식목이랄 때 식이잖아요. 그러니까 뭐하고 뭐 비교한다? 2번은 무단 신축이고, 4번에는 뭐다? 무단 식재. 자, 거기는 농작물은 토지에 부합한다, 부합하지 않는다? 부합하지 않는다, 그 얘기입니다. 그것도 예외죠. 그럼 물어봅시다, 여러분들. 남의 토지에다가 농작물을 심었어요. 그죠? 농작물 이렇게 심었다는 얘기예요. 이게 만약에 부합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만약에 부합한다, 그러면. 누구예요? 그럼 갑이 와가지고요, 이 농작물을 다 쓸어버려. 막 그냥 뭐야, 그냥 밟아버려도 할 말이 있는 거 없는 거예요. 없죠. 아시겠어요? 만약에 갑이 와서 남의 걸 부셔보면 문제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의 제기할 수 있는 거 없는 거예요? 있죠. 근데 만약에 뭐 하지 않으면 이게 부합한다 그랬을 때, 아, 만약에 부합한다는데 을이 와가지고 이걸 농작물을 싹 가져갔어. 농작물을 싹 가져갔어. 어떤 일이 발생해요? 철도죄가 되어버린다고, 이거 철도죄가. 아니, 배고파 죽 가서 이게 보릿고개 팔래야, 보릿고개. 옛날에는 밥만 먹어도 정말 감지덕지한 시절이 있는데 지금은 뭐예요? 뭐 밥이 문제가 아니지, 너무 많이 뭐, 다이어트 때문에 정신이 없잖아요. 시대가 바뀌었다는 얘기죠. 그럼 보릿고개 시절에 배고파서, 먹을 게 없으니까 빈 공터에다가 농작물 심었는데, 예?
그걸 이 민법의 논리를 적용해 가지고 부합한다 그러면 열심히 심어 놓고 가져왔더니만 얘가 또 와서 무슨 죄라고? 절도죄라고 하면 이게 도대체 세상 너무 불공평하잖아. 그래서 이건 안 되지 않느냐. 생존권적 배려 차원에서 농작물은 뭐 하지 않는다. 부합하지 않는다. 그렇게 판결했다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논리가 항상 옳은 게 아니에요. 사람이 만든 논리가 항상 그게 옳은 건 아니에요. 사람 감정과 배치될 수도 있잖아요. 적절히 섞어야 됩니다. 그래서 무단 신축하고 무단 식재 두 가지 비교해 놓으세요. 자, 부합 혼합 가공은 생략합니다. 자, 307페이지 갑니다. 자, 무슨 권에 기인한 물권적 청구권? 네, 그럼 여기 213조를 이제 분해 봅시다. 213조 보시면 첫 번째 시작되는 단어가 소유자라고 돼 있죠. 무슨 자? 소유자. 청구 들어가요. 누구한테? 점유한 자한테. 그죠? 뭘 요구하는 거예요? 반환. 반환이라는 것은 뭔지 아세요? 반환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죠? 점유 내놓으라는 얘기죠. 내가 소유권을 갖고 있는데 내 토지를 누가 침해하면요, 내놔, 내거 내놔. 두 번째, 그거 치워. 그걸 앞으로 하지 마. 아, 내놓고 치우고 빨리 하지 마. 이런 권리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그러면 책에다 내놔 권리, 에? 치워 권리, 하지 마 권리 이렇게 쓸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을 예쁘게 뭐 하는 거예요? 포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있을 때 모습하고 나왔을 때 모습이 늘 똑같아요? 아, 집에 있을 때는 그냥 뭐 어떻게 누가 아무 말 상관없잖아요. 나와서 누구를 만날 때 어떻게 해야 돼? 좀 꾸며야 될거 아니에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놔, 치워 이런 말쓸수 없는 거예요. 책에다가. 그래서 엄연하게 뭐라고요? 반환 청구권. 점유를 내놓으라는 얘기예요. 반환은 점유를 뭐하라? 내놔라는 얘기죠. 그러면 점유자한테 던지는데 반환을 청구하는데 이 점유자가 뭐할 권리? 뭐할 권리 거기? 뭐할 권리? 점유할 권리란 말이 있어요. 이 점유할 권리가 뭐냐면 본권이야. 뭐다? 본권이 있는 사람은 반환을 뭐할수 있다? 거부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누구한테 던져야 돼요? 점유할 권리가 뭐예요? 없는. 네, 거꾸로 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점유한 자한테 소유자가 공격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이 점유한 자 속에는 그죠? 현재 점유자.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이 똑같아요. 이 소유자는 전 소유자는 안 되죠. 누가 들어가야 돼요? 현 소유자가 들어가야 돼. 또이 점유한 자는 과거 전 점유자는 안 되고 누구다? 현 점유한자한테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소유자 가지고 얘기해 볼게요. 소유자 가지고 토지 위에. 자, 지금 방금 전에 무단 신축을 얘기해 볼게요. 무슨 신축이요? 무단 신축자가 있습니다. 을 허락 없이 무단. 그럼 갑은 무슨 권이 있어서? 소유권이 있어서. 자, 당연히 무슨 권 물청이 있어요. 소유권 물권적 청구권 몇조몇 조가 있어요? 213조 14조가 있죠. 소유권이 주고 이 소유권 물청이 종이죠. 그러면 갑이 소송을 뭐 하다가 지금 을하고 뭐 하다가 진행하다가 만약에 이걸 토지를 팔았다는 얘기야. 누구한테? 병한테 소유권이 넘어갔어요. 병이 뭐였다? 등기했다는 얘기요. 그러면 이 사람은 소유권이 뭐가 됐기 때문에 상실했잖아요. 그럼 이 사람 무슨 권이 없으면 이 소유권 물청은 던질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반드시 누가 던진다? 신소유자가 던져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소유권 상실한 전 소유자는 소유권 물청을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누가 던져야 된다? 현재 소유자가 던져야 된다. 그 얘기예요. 다음에 을이 이것을 누구한테 정한테 뭐 했으면 팔았어요. 뭐 했다고요? 매매해서 정이 현재 뭐 하고 있으면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 무슨 자가 아니에요?
점유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전 소유자는 누구는 전 소유자는 을한테도 뭐할수 없었고 던질 수 없었고 얘한테 던질 수가 없는 거죠. 없으니까. 그럼 누가 던져야 돼요? 현재 소유자가 던지는 거예요. 누가? 병이 던져야 돼요. 병도 누구한테 던지는 게 아니고 과거 점유자가 아니에요. 누구? 현재 점유자 던진다 그 얘기예요. 네, 그게 바로 뭐다? 213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 점유한 자는 무슨 자는? 이 점유한 자는 혹시 자판 경우도 있고요. 자, 갑의 자전거를 갑이 소유권 갖고 있는데 을이 이걸 뭐해서 침탈해서 이것을 만약에 뭐 했으면 팔았다. 그죠? 이게 뭐죠? 판 경우. 법률적으로 뭐죠, 이게? 판 경우는 뭐예요? 매매했다는 얘기죠? 그럼 병은 무슨 자가 되고, 점유자고, 이쪽은? 현재 무슨 자가 아니에요? 점유자가 아니죠? 그럼 소유자는 213조를 누구한테 던져야 됩니까? 점유자를 현재 점유자지, 누가 아니다? 과거 점유자가 아니란 얘기죠? 근데, 판게 아니고, 을이 이것을 맡겼다면, 뭐 했다고요? 맡긴 경우에, 맡긴 경우. 맡긴 경우를 법률 용어로 풀게 되면 이게 임치야, 임치. 뭐라고요? 그 임치했다는 것은 다시 반환받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을은 무슨 점유자가 되고? 간접 점유자가 되고, 병은 직접 점유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소유자는 213조를 이 간접 점유자도 좋고 누구도 다 가능하다 그 얘기. 자, 그런데 갑이 자전거를 을이 뭐해서 침탈해서 이 사람의 특기가 뭐냐면 자전거를 세 대를 훔쳐 가지고 섞어 가지고 세 대를 만들어내. 도둑이죠. 근데 침탈해가 자전거를 뭐해서 개조해서 뭐를 만들어 놓고 점포를 만들어 놓고 여기 알바생을 고용해 가지고 예? 팔아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알바생은 무슨 자가 되고요? 점유보조자가 되고 이 사람이 점유자가 되는 거예요. 점유자. 그럼 213조를 누구한테 던져야 됩니까? 예? 을이지. 누군 아니다. 보조자는 아닐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점유한 자 속에는 간접 점유자는 포함이 될수 있어도 누구는 안 된다. 보조자는 안될 것이다. 그래서 여기 청구의 상대방이 기억하고 니은 체킹하세요. 기억, 니은. 다음 페이지 디귿까지 체킹하세요. 디귿. 그래서 전 소유자 X고 현 점유자 속에는 현재 점유자 간접 점유자까지는 포함이 돼도 누구는 안 된다. 점유 보조자는 안 됩니다. 점유물 절 권리가 없어야지 공격하겠죠. 그래서 밑에 핵심 체크에 나와 있어요. 거기 밑에 핵심 체크 있죠? 설명했으니까 별표해 두시고 읽어 보세요. 네, 이제 그거 읽어 보시면 알수 있고요. 자, 밑에 3번은 소유물 방해 제거 청구권 있죠? 방해 뭐다? 제거 청구권. 뭐 예를 들면 등기 지워라 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건물 뭐요? 철거 이런 것들이 방해 제거가 됩니다. 그 다음에 214조는 방해 예방 청구권입니다. 방해 예방 청구권은 예, 거기 보시면은 그 효과를 한번 체킹하세요. 효과. 방해 예방과 손해배상 담보 두 가지를 모두 뭐 하지 못하고 청구하지 못하고 하나를 선택해서 행사해야 됩니다. 방해 예방 청구권이기 때문에 손해배상 담보는 귀책서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손해배상의 담보는 예방 또는 손해배상 담보입니다. 함께가 아니고 뭐다? 둘중 하나 뭐 한다? 선택하는 정도. 네, 그래서 311페이지에 몇 페이지요? 거기 소유권 물청과 점유권 물청 비교해 놨습니다.
그럼 204조하고 몇 조가 있죠? 213조 있죠? 거기다 또 다시 한번 적어 놓으세요. 사람 세 사람 사기자 화살표 습득자 화살표 도인 사기자 화살표 습득자 화살표 도둑 아까 있었어요. 그러면 사기친자 있죠? 사기친자가 있고 유실물 습득자가 있고 뭐가 있으면 네, 도둑이 있으면 아까 했었어요. 사기신자한테는 침탈이 아니니까 204조 못 던지죠. 213조를 통해서 반환받고 습득자한테도 점유권 가지고 반환 못 받고 소유권 가지고 반환받아야 되겠죠. 도둑은 침탈일 때는 몇 조도 좋고. 그래서 우리 이런 걸 두고 뭘 한다? 서로서로 뭐 하지 않는다. 역량을 뭐 하지 않는다. 미치지 아니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정리하시고요. 자, 다음 페이지 이제 드디어 310페이지 무슨 소유? 공동 소유 들어갑니다. 공동 소유의 반대말은 뭘까? 단독 소유지 뭐. 그죠? 보통은 공동 소유도 소유권이 여러 개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소유권이 퍼센테이지로 지분으로 나눠져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공동 소유가 도대체 뭘까? 거기 세 가지가 나와 있죠? 몇 가지? 표에 공유, 합유, 총유 세 가지가 있어요. 자, 기본적으로 공유는 뭐냐면, 자, 일필지를 만약에 갑, 을이 사는 경우 있어요. 반반씩 돈 내서. 일필지가 한 1억 정도가 되는데 반반씩 돈을 내서. 그래서 뭐야? 5천씩 내가지고, 사가지고, 등기부에다가 뭐예요? 기재를 해요. 어떻게 기재해요? 예? 2분의 1, 2분의 1. 그러면 둘이 산 것뿐이지. 사업 목적은 없어요. 뭐가 없다고? 사업 목적 없이. 예? 한 경우가 뭐다? 공유. 일필지가 있는데, 뭐가 있는데? 일필지가 있는데,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돈을 5천씩, 5천씩 뭐 해서? 내 가지고 사 가지고 등기부에다가 이렇게 2분의 1, 2분의 1 이렇게 표시하는 경우 있잖아요. 또는 일필지를 갖다가 또는 A, B, C가 혹시 상속받는 경우, 뭐 받는 경우? 그래서 3분의 1씩 이렇게 뭐 하는 경우? 지분으로 이렇게 표시가 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게 공유입니다. 사업 목적이 없다는 거예요. 뭐가 없다는 거? 자, 그런데 사업하기 위해서 혹시 같이 투자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식당 하기 위해서 건물 하나 샀습니다. 뭐 샀다고요? 건물 샀어요. 그래서 무슨 뭐야? 식당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식당 만들어가지고 뭡니까? 갑을병 세 사람이 의기투합해가지고 야, 돈을 투자하자. 그래서 3분의 1씩 해가지고 투자를 한 거야, 이렇게. 각자 지분이 있는 거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갑은 요리를 잘해가지고 야 너는 그러면 주방을 맡아라. 나는 계산 이런 거 잘하니까 난 카운터를 맡겠다. 병 아니 너는 좀 오토바이 잘 타니까 넌 배달해. 아니 이게 나눌 수 있잖아 이렇게. 그럼 이거 사업 목적이 있는 거 없는 거야? 그럼 사업 목적 가지고 뭉쳤잖아요. 그죠? 이렇게 뭉쳤을 때 이거 우리가 뭐라 하면 합이라고 그래요. 뭐라 한다? 그럼 키워드를 여기서 보세요. 사업 목적이 없다 하고, 예? 사업 목적이 없다는 이 말하고, 사업 목적이 있다는 이 말에다 딱 피를 딱 꽂혀놓으세요. 이렇게 딱. 그러면 아주 대비적으로 문제가 풀려. 이쪽은 무슨 목적이 없어요? 그럼 사업 목적 없으니까 어떻게 될까? 여기 A, B, C가 공유했을 때 공유에 지분이 있는 거 없는 거야? 지분 있잖아요. 이 지분을 뭐 처분하고 싶어. 그죠? 자, 전원 동의일까요? 자유일까요? 선택해 보세요. 전원 동의 맡아서 처분해야 될까요? 자유일까요? 선택하세요.
정답은 전원 동의가 아니면 뭐다 자유. 왜요? 뭐내집 팔고 누가 아무 관계 없다는 얘기야. 또내 모만큼 내 모만큼 내 지분만큼 뭐 해달라? 공유물을 뭐 해달라? 분할해달라. 분할 청구를. 자, 할수 없을까요? 자유롭게 할수 있을까요? 자유다, 전원 동의다. 네? 자유롭게 할수 있네요, 자유롭게. 내 몸만큼. 네,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그래서 거기 박스에 보시면 312페이지에 숨겨놨어요, 제가. 박스에 공유 있죠? 네? 지분, 처분, 자유라고 돼 있죠? 공동 사업 목적이 없죠? 분할 청구도 자유라고 돼 있죠? 네? 돼 있죠? 자, 그러면 오른쪽 거 보세요. 여기 무슨 목적이 있어요? 자, 갑을병 하다가 병이 배달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 여러분 가끔 배달 갔다가 여러분들 아파트가 20층인데 뭐 고장나면 그거 올라가면 너무 힘들어. 그럼 너무 지기 힘들어 죽었어. 그러면 병이 자신의 지분 있잖아요. 네? 이 지분 있잖아요. 병이 합유죠, 합유. 자, 이 합유의 지분 처분을 갖다가 자유롭게 할수 있을까요? 모르는 사람이 와가지고 같이 사업하자면 가불이 좋아할까? 안 되겠지. 그 무슨 처분은? 지분 처분은 여기는 자유로운 말씀 안 돼. 여긴 뭐야? 전원 뭘 맡아야 돼요? 동의 맡아서 하는 게 A죠. 무슨 목적이 있으니까. 또 힘들다 보니까 이거 이 식당을 갖다가 이 식당 이게 무슨 물이죠? 이게 무슨 물이에요? 합유물이죠. 그러면 이 합유물을 갖다가 내 몸만큼 지분만큼 자 쪼개서 지분만큼 분할 청구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무슨 목적이기 때문에 사업 목적이 구속받으니까 굉장히 마음대로 못하죠. 근데 무슨 지분은 공유는 마음껏 날라다니 좋죠. 그래서 딱 박스 칠 때가 어디다? 지분 처분하고 분할 청구 공유 합의만 딱 박스 하세요. 합유는 지분 처분 전원 동의. 분할 청구 존속하는 동안은 분할 청구가 안 됩니다. 이두 가지가 포인트를 잡고 딱 기억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제 하나 봅시다. 여기 볼게요. 자, 여기서 C가 사망했어요. 누가? C가 사망했습니다. 자, 상속될까요? 상속되지 않을까요? 네, C는 뭐가 된다? 자, 지분은 뭐가 된다? 무슨 지분은? 공유 지분은 뭐가 된다? 상속된다, 안 된다? 상속돼도 관계없습니다. 따라서 C1, C2, C3 상속된다는 얘기예요. 상속인들한테. 자, 이쪽 갑니다. 병. 배달한다고 그랬죠? 자, 그럼 병에 사망했습니다. 학신을 억지로 하다 보니까. 그럼 만약에 이 C에 병 있죠? 자, 이 3분의 지분이, 자, 합유 지분은 상속될까, 상속이 안 될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상속된다라고 가정합시다. 뭐 한다고? 자, 이 병한테는 상속인이 병1이 있고 병2가 있고 병3가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그러면 상속됐다고 가정할게요. 자, 그러면 장례를 치르고 나서 병1, 병2, 병3가 있죠? 전부 다 오더백 하나씩 들고서 전부 다 오더백 하나씩 들고서 이 식당 앞에 딱 진열돼 있습니다. 배달할 수 있을까 없을까? 같이 사업할 수 있냐고요? 아니 이 갑으로는 병이랑 연관 있지 이 사람하고 관계 없는 거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사업할 수 있다 없다? 없어. 그래서 뭐 되지 않는다? 합유 지분은 뭐 되지 않는다? 상속되지 않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모르는 상속인들하고 같이 사업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럼 걱정하지 마세요. 병환, 병투, 병쓰리는 지분 계산 청구는 할 수 있어요. 이 지분을 뭐로 환산해서 돈으로 환산해서 계산 청구 돈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긴 뭐가 있기 때문에 사업 목적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 얘기예요. 그럼 뭐하고 뭐를 딱 비교해놨어요 지금? 공유하고 합유는 키워드가 뭐다? 사업 목적이 있다 하고 뭐예요? 없다 가지고 버텨라 그런 얘기예요. 자, 그리고 이제 키워드를 잡았으니까 들어가서 볼게요. 자, 313페이지가 공유라고 돼 있습니다. 공유의 의의. 체크해 놓으시고요. 자, 다음에 넘겨 보겠습니다. 314페이지 체킹만 하면 돼요. 263조 체킹. 공유자는 지분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다는 거 체킹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우측에 315페이지에 263조. 공유자는 지분을 처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 공유물 전부를 무슨 비율로? 지분 비율로 뭐할수 있다? 사용 수익할 수 있다. 근데 이 사용 수익이 그 다음 페이지 보세요. 316페이지. 자, 거기 보시면 2번이 있습니다. 현재 과반 점유자가 무슨 권자인 경우? 과반수 지분권자인 경우. 자, 그러면 1번은 뭘까요? 과반수가 아닌 것을 우리가 뭐라 한다? 소수. 그래서 소수 지분권자 1번입니다. 1번에 1번. 공임을 소수 지분권자가 다른 공유자 협의 없이 자신의 지분 범위를 초과하여 공임을 전부 또는 일부를 뭐예요? 배타적 점유하고 있을 때 다른 소수 지분권자는 공임을 보존 행위로 공임을 인도나 명도를 뭐할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두 번째, 다만 현재 배타적 점유하고 있는 소수 지분권자에게 사용 대가를 청구할 때는 다른 소수 지분권자는 자신의 무슨 범위? 지분 비율에 대한 만큼 청구하면 되겠죠. 자, 이제 키워드는 2번에 있어요. 현재 과반수 점유자가 뭐라 한다면? 과반수 지분권자예요. 자, 1번. 과반수 지분을 가진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 사이에 미리 공유물 관리 방법에 관한 뭐가 없었다 하더라도, 협의가 없었다 하더라도, 공유물 관리에 관한 사항을 단독으로 뭐할수 있고, 결정할 수 있으므로, 과반수 지분을 가진 공유자가 그 공유물 특정 부분을 배타적 사용 수익하기로 정하는 것은 관리 방법으로 뭐하다? 적법하다 그겁니다. 이 경우 다른 공유자는 과반수 지분권자에게 인도 청구 또는 뭐요? 손해배상 청구할 수가 없고요. 단지 지분 범위 내에서 부당 이득 반환 청구권 뭐할수 있다? 행사할 수 있습니다. 아까 소수 지분권자는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 누구나 할수 있다? 과반수는 그건 관리 행위 때문에 씁니다. 자, 그러면 이제 2번에 2번 박스 하세요. 2번에 2번 박스 하세요. 과반수 지분 공자로부터 사용 수익을 허락받은 점유자에서는 소수 지분 무슨 자는 공유자는 그 점유자가 사용 수익하는 건물 철거나 퇴거 등 점유 배제를 뭐할수 없다? 청구할 수 없습니다. 자, 그거 설명드릴게요. 시험에 잘 나오는 것 중에 하나예요. 자, 토지가 있으면요. 토지가 있을 때 갑은 3분의 2 지분이 있고 을은 3분의 1 지분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갑은 뭐가 되고요? 뭐가 되고요? 과반수 지분권자가 되고 이쪽은 과반수가 아닌 뭐다? 소수 지분권자. 과반수 지분권자 갑이 이 을과 협의 없이 이걸 임대한 겁니다. 뭐였다고요? 임대차였어요. 그러면 이 병은
예? 현재 무슨 자예요? 점유자가 되죠. 그럼 이 임대차는 관리 행위로 적법하다, 적법하지 않다? 가능하거든요. 과반수를 할수 있는 거니까. 적법한 관리예요. 임대차가 정상이죠. 자, 이때 소수 지분권자가 누구를 향해서 현재 점유자한테 자, 이렇게 공격할 수 있는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반환을 요구할 수 있을까 없을까? 네?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두 번째, 자신의 뭐만큼? 자신의 지분만큼 자, 차임을 부당 이득으로 자,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없어요. 그 이유는 이 임대차가 관리행위로 뭐하기 때문에 적법하기 때문에 이 점유자는 보호를 해야 돼. 그래서 제가 이것을 소수 지분권자는 점유자한테 접근 금지. 무슨 금지? 네, 접근 금지. 영어로 하면 노 타치. 기억해 두셔야 돼요. 아셨습니까? 절대 노 타치. 그러면 소수는 과반수한테 공격을 해야 돼요. 누구한테? 과반수한테 공격할 때도 자, 보증금은 노 타치야. 뭐는? 보증금은 부당이득이 아니죠. 뭐만 가지고? 차임만 가지고. 차임을 뭐만큼? 3분의 1만큼 뭐야? 반환. 요거는 가능하다. 아셨어요? 뭐는 안 되지만 보증금은 돌려줄 금액이지. 감이 멀게 아니잖아. 그래서 과반수, 소수, 점유자가 있으면 소수 지분권자는 점유자한테 뭐다? 노타치. 됐어요? 그다음에 을이 갑한테 할수 있는 건 뭐다? 보증금이 아니고 뭐다? 차임을 자신의 뭐만큼 지분만큼 들어간다. 그래서 보충학습의 2번에 2번 키워드로 잡으시고 정리해 둘 것. 영어로 노타치. 노타치 접근금지 기억하세요. 자, 밑에 265조 관리 행위는 사람 과반수가 아니고 무슨 과반수? 지분 과반수 결정하시고요. 자, 다음에 넘기시고 이제 320페이지 268조 나왔습니다. 공임을 분할 청구. 아까 했습니다. 자유예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유죠. 자, 그러면 우측에 이제 269조가 나왔습니다. 분할의 방법. 거기서 이제 한 문제 걸리겠죠. 자, 분할 방법 보겠습니다. 자, 분할 방법은 269조는 첫 번째 협의를 해야 돼요. 뭐 한다고? 협의. 협의는 당사자 협의. 가장 좋은 것이 뭐다? 첫 번째, 현재 물건을 분할하는 거. 뭐 하는 것? 현물 분할 합의가 됐어요. 나눠 먹기로. 자, 쭉 가서 등기했습니다. 어느 때 취득합니까? 합의한 때다, 등기한 때다. 당연히 등기한 때죠. 이유는 뭐죠? 법률 행위예요. 법률 규정이요. 법률 행위죠. 당사자가 원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몇조 적용해야 됩니까? 186조 법률 행위로 들어가야 돼. 그래서 등기요, 등기불요, 등기요. 합의니까, 원해서 한 거니까. 두 번째는 현재 물건 분할이 여의치 않으면 팔아서 나눠 먹는 방법이 바로 뭐다? 대금 분할. 세 번째는 여유가 있는 사람이 지분을 사들이는 거 있거든요. 그걸 가액 배상이라고 그래. 무슨 배상? 그래서 현대가 방식이 있어. 현대가. 자, 협의가 안 되면 어디로 갈 수밖에 없는 거요? 법원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디로 간다? 법원. 법원도 두 단계가 있습니다. 판결 방법도 있고요. 판결하기 전에 뭐 들어간다? 조정 단계들이라는 게 있어요. 무슨 단계요? 조정. 그러면 조정에서 합의가 됐단다면, 뭐가 됐다면?
합의가 된 다음에 가서 그 다음에 비점대 가서 등기를 하겠죠. 자, 어느 때 취득할까요? 선택하세요. 역시 이것도 뭐다? 등기. 협의, 조정 단계 합의랄지라도 뭐다? 이거는 법률 행위로 보기 때문에. 이게 작년도 나왔던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어디요? 작년도 문제. 자, 판결 가면 이제 법원에서 판결하면 어떻게 판결합니까? 현재 물건을 뭐하라? 분할하라. 판결이 확정됩니다. 그 다음에 가서 등기하겠죠. 어느 시 취득할까요? 이건 판결 확정 시 취득하죠. 이게 바로 뭐죠? 공, 유, 물, 부할, 뭐다? 판결. 이게 무슨 판결? 무슨 판결? 형성 판결이기 때문에 이때 취득합니다. 아셨어요? 자, 이것이 여의치가 않으면 예외적으로 경매 집어넣어서 돈으로 나눠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269조 이 단계 한번 기억해 두시고. 자, 그래서 여기 321페이지 보시면은 협의 분할 있고, 그죠? 기억에 비번 한번 체킹해 두시고요. 다음에 니은의 재판상 분할은 거기 특히 비번. 협의 분할의 B와 재판상 분할의 B. 형성 판결을 딱 색깔 칠해놓으세요. 무슨 판결이요? 형성 판결은 언제 취득한다? 자동 취득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네, 그렇게 설명드렸고요. 공유는 이렇게 좀 끝내겠습니다. 다음 325페이지 가세요. 합유는 맨 밑에 273조 체킹. 공유의 차이점이 딱 드러나 있습니다. 합유자는 전원 등기 없이 지분 처분하지 못하죠. 공유 지분은 자유였었는데. 또 합유는 함부로 분할 청구하지 못하죠. 그러면 273조는 뭐 때문에? 사업 목적 때문에 구속을 받는다는 그런 뜻. 다음 넘기셔가지고 맨 밑에 관련 판례 체킹. 합유 지분은 상속된다, 상속되지 않는다. 자, 거기다 쓰세요. 관련 판례 밑에다가 공유 지분 상속 동그라미죠. 공유 지분은 뭐가 되는데? 상속되는데 무슨 지분은? 합유 지분은 상속이 안 된다. 됐어요? 그 이유가 뭐다? 사업 목적 때문에 그렇다 그런 얘기예요. 사업 목적이 있다 없다 조심하시고. 그다음에 327조 총유란 말이 납니다. 총유. 총유는 교회를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275조 1항에 법인 아닌 사단이 있을 거예요. 설립 등기 안된 사람이 모인 단체. 법인 아닌 사단, 종중, 교회 재산은 누구 것이다? 그 구성원들의 공동소유인데 지분은 없고요. 총유라고 합니다. 그래서 법인 아닌 사단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할 때는 뭐로 한다? 총유. 자, 총 옆에다가 한번 이렇게 그려 보실래요? 교회 하나 그리시고요. 사람을 써서 A, B, C, D, E. 교회 재산은 누구 거? 이 구성원들의 공동소유. 여기는 지분이 없고요. 뭐가 없다고요? 지분 없습니다. 이런 상태를 뭐라 한다? 총유라고 하는 거예요. 총유. 그래서 총에서 제일 어려운 말이 거기 맨 밑에 2번. 보통 공유 합유는 보존 행위는 현상 유지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할수 있는데 사원총회만큼 여기죠. 총회에서는 사원총회 결의를 위한다는 말 있죠. 총회의 보존 행위는 각자 할수 있는 게 아니고 사원총회 결의에 의한다. 그래서 총유는 총에 살고 총에 죽는다. 총에 살고 뭐에 죽는다? 총에 죽습니다. 총유의 보존 행위는 각자가 아니고 뭐다? 사원총회 결의에 의한다는 것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네, 그래서
330페이지 가시면 강의 노트가 있으니까, 뭐가 있으니까? 강의 노트 열심히 읽으세요. 거기에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네, 잠시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